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약한 25년 전에 판매되었던 브라더 미싱의 아스타 400이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이런 결과, 이 재봉틀의 이제 고장 원인은 휘드락 세프티 유닛이라든지 이 가마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로터리 훅이라고 이제 가마가 틀어져 버렸어요. 각도가 틀어졌다고 얘기를 보통들 많이 하는데, 이거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이제 보통 타이밍 하는데, 타이밍이 틀어져 버리면서 이게 이제 두꺼운 천을 받거나 속도를 빨리 했을 때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봉틀들이 정말로 여기에는 조그만 트랜스를 판매할 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220이 되는 기계가 아니고 110 전용입니다. 일본 내수용 제품을 이제 한국에 판매하였던 거죠. 이때 당시에 약한 25년 된 브라더 미싱의 아스타 400이라는 이런 기계에 수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끝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전면의 커버죠. 그러니까 트랜스를 사용하거나, 다운 트랜스, 이제 220을 110으로 다운 시켜주는 이런 트랜스를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처음에 판매하였을 때, 이게는 저도 세일즈 생활할 때 판매하였던 기계입니다. 작은 다운 드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장착을 해서 끼워서 쓰셔야 돼요. 200에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다 다 타버립니다. 요건 이제 북집이라 그러죠. 버빈이라 그러죠. 버빈이 요새 버빈하고 막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린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버빈 같은데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천천히 하시면서 아끼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기계를 수리점에 맡기다가 이제 수리점에서 만세를 부른 것 같아요. 뭐 꽂힌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 기계를 참 수리하다 보면 정말로 함부로 막 뜯게 되면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25년 전 기계가 요새 기계들 저하고 세팅된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부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지 잘못하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리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 기계가 이제 그런 관계로 애를 먹었습니다. 이미 뜯어가지고 이 앞에 부분, 아까 이 볼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늘대 부분인데 이분도 이거를 그냥 막 임의로 분해를 하셨어요. 그 무슨 일로 분해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기계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버빈이라고 그래요. 아, 저 버빈. 아까는 버빈 케이스고, 북집이고, 요거는 북톨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데 요즘에 판매되는 이런 북톨이하고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요즘 거는 굉장히 두껍죠. 요즘 거 끼워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품도 유의하셔야 되고, 부품을 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비스로 몇 개, 여기 버빈 북토리를 보내드리는데, 분실하시고 하면은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이거 100볼트짜리니까 110. 저는 커다란 드란트를 늘 해외 직구 상품들을 수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실패잖아요. 여기 보면은 실패 꽂는 부분, 요걸 꽂고 이 마개를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안 보이지? 요 마개를 이 안에 꼽아주게 돼 있습니다.
개를 꽂고 하나, 둘, 셋 실을 끼웠죠. 네, 구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새해 들어서 오늘 이틀째 일을 하는 거네요. 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19 때문에 막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주위에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뵈요. 뭐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올해 들어서 예, 그 50년 피운 담배를 끊었습니다. 좀 능률이 오르지 않고 일하는데 지금 힘에 사실은 붙입니다. 그래도 어떡하든 영상을 찍어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도까지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재봉기 사용하시는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 구정 명절에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재봉틀 사용 상식 이걸 조금이라도 제공해드리는 게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어제부터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느질 잘 되네요. 예. 이번에 세 번째 기반의 오버록 스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옷감 가장자리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오버록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해야 오버록 바느질. 10번에 이제 누비는 거, 누비는 바느질, 11번 세발뜨기 바느질, 반달무늬 바느질인데 반달무늬 할 때는 이제 땀소리 쏙쏙 먹는다. 이게 참 오래된 기계인데, 그리고 특수한 기계입니다. 이게 부품이 없어서 저런 수리점에서 보통 수리를 잘 안 받습니다. 이게 부품들이 호환이 되질 않아요 요새 거하고. 예, 이게 수리도 무사히 잘 돼서 저도 기쁩니다. 오리무늬까지 나오네. 뭐 이런 거 크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수리가 잘 됐습니다. 이게 특이한 기계인데 예, 수리점에서 이제 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일로 다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계, 그래도 이제 저가 이게 저 머릿속에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설계 도면이라 그래, 재봉기를. 예, 도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리가 무사히 됐습니다. 기계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예,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 나사인지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 기계. 예,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수리비 포함해서 38,000원입니다. 공임은 없습니다. 이거 시간당 공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얼마까지나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는 몰라도 힘을 받는 데까지 제가 열심히 흔재봉틀을 고쳐드려서 잘 사용하시면 그게 저는 만족을 느끼고 사려고 또 올 한 해 2021년 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